2022년 10월 3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41절로 4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궁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궁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주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샬롬. 오늘 우리가 제가 준비한 말씀은 헌금의 정신 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헌금함 맞은편에 앉아서 누가 어떻게 헌금하는가 하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켜보고 있어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 연보를 많이 넣고 갔어요. 연보가 헌금입니다. 그런데 한 과부가 그 교회 과부가 있었나 봐요. 한 과부가 자기의 전 재산을 가지고 왔어요. 예수님은 헌금 앞에서 이제 지켜보고 있었으니까 그 과부가 누구란 것도 알고 그 과부가 넣는 그 연보가 그 과부의 전 재산이란 것도 금방 아셨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많지 않은 돈이었지만 그 여인은 자기의 전 재산입니다. 그것을 헌금함에 넣었어요. 여기에 보면 두렙돈이라고 하는 화폐 단위가 나오는데 그 당시에 하루 1당 요즘으로 치면 하루 1당이죠. 하루 1당에 64분의 1. 요즘 하루 1당 얼마입니까? 15만원 잡고 64분의 1로 한번 쪼개보세요. 그 당시에는 두 렙돈은 요즘으로 치면 한 1,400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그게 이 여인에게는 전 재산입니다. 그런데 그 연보암이 돈이 떨어지면 소리가 들리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보암에 딱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 그럼 아, 이게 얼마짜리 동전이다 하는 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 정도 그런 소리가 났어요. 그 여인에게는 그 두렙돈이 전 재산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자기의 전 재산을 헌금함에 넣고 나면 생활비 전부를 다 넣고 나면 뭘 먹고 삽니까? 그 여인은 뭘 먹고 살아요? 그것을 모르실 예수님이 아니죠. 그러면 예수님이 좀 말리면 좋잖아요. 아니 이 사람아 그 생활비 전부를 다 넣으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가 예수님이다 생각하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의 소유는 충분히 알겠다. 그 마음은 이미 받았으니까 하나만 넣고 나머지는 도로 가지고 가서 빵이라도 사먹어라. 예수님답죠? 이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뜻밖에도 전 재산을 넣은 그 여인을 칭찬을 합니다. 주님이 이런 분이 아닌데 우리가 알기로 그죠? 자기 백성이야 뭐 굶어 죽든지 말든지 열심히 돈만 끌어모으는 분이 예수님입니까?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 가난한 과부가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넣은 그 연보암에 재산을 다 넣은 그 여인을 칭찬을 했을까요? 자,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저희 여인이 생활비 전부를 넣은 것처럼 우리도 헌금 열심히 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렇게 결론을 내리면 목사도 좋고 교회도 좋고 우리 듣는 청중들도 이해가 빠르겠죠. 복잡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그렇게 헌금에 대해서 아는 것은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헌금에 대한 모든 생각을 다 내놓으시고 오늘 제가 드리는 이 설교 말씀을 잘 듣고 그 비어진 자리에 오늘 이 말씀을 채워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처럼 여인의 열심을 본받아서 헌금에 힘쓰자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헌금에 힘쓰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돈을 버는 족족 교회에 다 갖다 바쳐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주님은 자신의 재산 전부 다 갖다 바친 과부를 칭찬을 했으니까 우리도 칭찬을 들어야 하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과부처럼 우리도 다 갖다 바쳐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여러분 정말 자신 있습니까? 버는 족족 다 교회 다 갖다 바친 자신 있어요? 정말 우리 다 그렇게 재산 다 갖다 바쳐야 할까요? 그래야 예수님이 칭찬할까요? 예수님께서 이 가난한 과부를 칭찬하신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교회, 즉 천국 백성이 어때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어떻게 탄생이 되었습니까? 오순절날 성령 강림 이후에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이 됐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만들어진 교회죠. 예수님의 피값으로 만들어진 교회는 누룩이 들어올 수가 없는 곳입니다. 누룩이 들어올 수 없다는 말은 순수하다는 얘기죠. 순수한 하나님 백성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도 그리 큰 잘못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뭐가 그렇게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자기 전 재산 다 팔아서 자기들 먹을 거 조금 챙기고 교회에 갖다 바쳤는데 그게 정말 죽을 일입니까?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작은 티라도 들어올 수 없는 순결하고 순수한 곳이다라는 것을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메시지로 던지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말하는 이 교회는 이 땅에 있는 이 지역 교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건물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는 잡티가 들어올 수 없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천국을 상징하는 곳이었기 때문이죠. 그곳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4장 32절로 35절입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밥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한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네 거 내 거가 없어요. 전 재산을 다 서로 내어놓고 서로 통용하며 살아가는 것. 그러므로 가난한 사람도 없고 부자도 없고 그런 것이 천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모형으로 이 땅에 교회를 주셨어요.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놓음으로써 천국에서의 교회의 삶을 맛보여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땅 문서 집 문서 다 가지고 와서 우리도 초대교회처럼 하고 살아봅시다. 집에 있는 통장에 있는 돈 다 끌고 가지고 다 갖고 오세요. 그래서 서로 똑같이 나누어서 씁시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게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가 그렇게 해서 망했습니다. 자기 돈 아깝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아니 저 사람은 재산이 100만 원인데 나는 재산이 1억이야. 그러면 교회 갔다가 서로 내놓고 서로 똑같이 나누면은 김집사는 기분이 어떻겠어요? 9억 9,900만 원을 손해보는 거죠. 근데 교회에서 그랬다니까요. 교회는 그런 곳이다. 과연 그럴 수가 있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럴 수 있겠어요? 온전한 정신으로는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자기 생명 같은 자기가 이 재산을 어떻게 모았는데 어떻게 통발을 했는데 내가 겨울에 손 추워가고 콕 풀어가면서 그냥 내가 옛날에 어떻게 돈을 모았는데 그런 걸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아무 계산 없이 서로 나눌 수 있겠어요. 그건 천국 즉 하나님의 영적인 공동체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또 내 힘으로 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고 하나님만이 내 주인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랬거든요. 성경은 지금 그 모습을 우리에게 그림자로 잠깐 보여주는 겁니다. 이 과부의 두렙돈을 통해서 신명기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들어가야 할 곳이 어떤가 하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명기 15장 4절로 5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가난한 자가 없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류 역사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까? 있었어요. 조선시대, 고려시대 그때는 뭐 가난한 사람이 없었나?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여호와가 명하는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복을 받아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역사 속에 가난한 사람이 생깁니까? 여러분 답은 간단합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한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약의 한 모퉁이에 그런 공동체가 있었다는 것. 그게 바로 교회였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누군가가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켜 행한 분이 계시다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그런 사람이 있었으니까 정말 가난한 자가 없는 공동체가 생겼을 것 아닙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조건을 다 충족시키고 하나의 공동체를 탄생시킨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는 모든 자들이 자기의 전부를 다 내어놓고 서로 나누고 유무상통하면서 계산하지 않고 그래서 가난한 자가 없더라는 거죠.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그림이고 이걸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겁니다. 하늘나라 백성들의 공동체를 모델로 잠깐 성경책에 그려놓은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 속에 들어있는 교회입니다. 가난한 자가 없는 그 공동체 속에 들어와 버린 사람들이 성도들이죠. 그럼 이제 우리는 교회에 다 갖다 바쳐야 됩니까? 주님께서 전부 다 갖다 바친 자를 칭찬했다라고 나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구약시대에는 성전에 제사를 지내러 갈 때 짐승을 또는 곡식을 들고 갔죠. 그래서 그 제물에 자신의 죄를 전부 다 옮겨놓고 그 제물을 불에 태워버림으로써 그 사람의 죄가 사해지는 그런 율법의 내용을 따랐습니다. 그 제물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바로 나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속죄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게 바로 제물입니다. 그들은 그 제물을 태움으로써 죄의 사함을 받은 게 아니고 그 제물이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조금 비약을 해보면 신약에서 드리는 그 제물이 바로 헌금이에요. 그렇게 구약에서 제물이 오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었다면 우리 신약시대의 헌금은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켜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내신 참 제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헌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 이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돕겠다, 교회의 일을 돕겠다라고 헌금을 하는 게 아니고 목사 월급 주겠다 이래서 헌금 내는 게 아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내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헌금을 하는 거예요. 헌금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면 우리가 헌금을 한다는 것은 이미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그게 헌금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것이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로 연합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헌금으로 바치는 그 예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치는 거죠. 그럼 그 예수 안에 누가 들어있다는 겁니까? 바로 우리 자신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거니까요. 그러면 헌금은 결국 뭡니까? 바로 나 자신을 전부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마땅히 저주받아 죽어야 할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생명의 속전인 은30장에 팔리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속량하시고 속전이 되셔서 죽어야 할 나를 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 것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대신 빚을 갚아주셨으니까 나는 이제 예수님의 것이 된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나라는 존재는 내 것이 아니고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소유권을 내가 주장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를 다 드린다라는 말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순종이라고 말하고 항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올바르게 깨달은 자들은 그렇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순종의 삶이 나오고 헌금이 나오고 자신의 것을 비워 남을 살리는 구제가 나오고 선교가 나오고 봉사가 나오고 헌신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헌금을 비롯한 종교 행위는 전부 나 자신을 하나님께 모두 드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주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친 그 여인을 칭찬하시고 우리 교회에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를 그 과부를 통해서 헌금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메시지로 던져주는 겁니다. 헌금을 많이 하면 좋고 적게 하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헌금은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헌금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재물에 의해서 내가 구속이 되었다는 믿음에서 근거했나 안 했나가 중요합니다. 내가 이 헌금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었나 안 내었나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저는 이제 하나님만이 저의 힘이요 소망이라는 것을 알기에 세상 사람들이 목숨처럼 여기는 이 세상의 힘을 대표하는 물질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칠 수 있습니다. 아멘. 헌금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헌금의 정신이에요. 헌금의 정신을 올바르게 깨닫고 실행에 옮긴 사람들이 고린도서에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 5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고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들어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좌우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리. 우리가 바라는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이 마케도니아 교회 교인들이 성도를 구제하기 위해서 헌금을 했는데 그들의 상황이 어땠다는 겁니다. 그들이 많은 환난과 시련 가운데 있었고 극한 가난에 시달렸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부자가 없었어요. 다 가난한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풍성한 연보를 했다고 합니다. 헌금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낸 게 아니고 돈을 빌려서까지 했다는 거지. 이게 힘들어 할 뿐 아니라 힘이 지나도록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제발 우리도 그 연보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이 바울에게 지금 이 마케도니아 교인들이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가난한 마케도니아 교인들이 자신들이 당장 먹고 살 일을 생각했다면 어떻게 헌금을 할 수 있었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진 것을 힘에 지나도록 헌금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관심은 이미 이 땅의 것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이 그들의 관심이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하늘의 복된 소망이 이미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전부 드린 것, 그리고 그걸 아깝게 생각하지 않은 것. 내가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것이니까 나에게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아까울 게 없다는 거죠. 그런 신앙 고백의 표현이 바로 헌금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믿음에서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는 자원하고 준비해서 헌금을 할 때 무엇으로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헌금을 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로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고 공연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닙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 하나님은 절교되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헌금이 이렇다는 것. 헌금은 주일에 교회 와서 아무렇게나 거지 동냥 두듯이 주머니에서 돈 꾸깃꾸깃한 거 꺼내가지고 교회에 내는 게 헌금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나의 믿음, 나의 신앙 고백과 함께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없이 하나님께 만 원짜리 하나 내고 나중에 백만 원어치 복 받을 거다 하고 주식 배당하듯이 주식 투자하듯이 그렇게 헌금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적게 심는 자라 하면서 그들을 탓하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신앙 고백이 없이 헌금을 내는 자들은 적게 심는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들의 돈의 액수를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신앙 고백을 드리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게 이제 신앙 고백이죠. 이렇게 헌금을 드리는 자는 적게 심는 자다? 아니요, 많이 심는, 많이 심는 자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헌금을 적게 하면 하나님이 적게 보답하고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많은 것으로 보답한다는 식으로 적게 심는 자, 많이 심는 자를 이 구절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된다. 이 구절은 적게 심는 자, 즉 복음과 믿음의 뿌리를 두지 않고 헌금을 한 자들은 풍성한 천국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적게 거두는 자로 남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많이 심는 자들은 믿음에 근거한 사람들, 믿음에 근거했기 때문에 자신을 온전히 드립니다. 그런 신앙 고백을 근거로 헌금을 한 사람들은 천국의 풍성함을 많이 거둔다라는 그런 말의 의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헌금을 낼 때 기쁨으로 낼 수밖에 없겠죠.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10의 1조가 뭘 그리면 대단한 일입니까? 10의 10조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10의 1조 정도 준다고 해서 뭐 티낼 일이 뭐가 있어요? 10의 1조를 해놓고 자랑하고 또 자기가 11조 했는데 알아주지 않는다고 실망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나와 하나님 사이의 신앙 고백이 11조입니다. 그런데 왜 남의 눈을 의식하는 행동을 합니까? 헌금은 신앙 고백으로 드려질 때만 기쁨으로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아까워서 어떻게 냅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아직도 믿음으로 복음을 제대로 깊이 깨닫지 못하고 아까운 마음에 손을 덜덜 떨면서 헌금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당장 헌금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헌금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사람은 헌금을 하면 할수록 죄를 짓는 거예요. 아까운 것을 교회에다 갖다 내고는 하나님이 내가 이 정도 했는데 뭐 나를 알아주시겠지? 만약에 알아주지 않으면 나 화낼 거야. 이건 뭐예요? 이건 죄입니다. 죄. 여러분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든다면 헌금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여러분이 헌금을 한다고 해서 흥하고 안 한다고 해서 망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가 온전한 믿음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아낌없이 나를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헌금을 하시면서 이 돈이면 우리 교회에 도움이 좀 되겠다, 하나님께 도움이 되겠다 하고 내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돈이 필요해서 헌금을 하라고 하시겠어요? 헌금을 하면 할수록 이 땅에 오염된 나를 버리는 겁니다. 이 땅의 것들을 더 많이 얻어내기 위한 투자로 헌금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거꾸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병 이어의 사건을 아시죠? 여자와 아이가 합치면 거기는 5천명이라고 되어 있지만 좋게 2만 명은 됩니다.
2만 명을 뭘로 먹입니까? 보리떡 다섯 개하고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2만 명을 먹여요. 이 보리떡 다섯 개하고 물고기 두 마리가 얼마나 하찮은 겁니까? 2만 명에 비하면. 이걸 대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알죠? 성경의 모세. 모세를 왜 팔팔한 한 30대나 40대에 부르지? 왜 80이 다 돼가지고 우리 장로님 나이쯤 됐을 때 왜 불렀을까요? 힘도 없고 이제는 뭐 기도 잘 안 들릴 텐데. 왜 바울이 스데반을 때려 죽이는데 동참하게 만들어가지고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게 하시면서 사도 바울을 불렀을까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좀 말리시면 될 일은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일은 너희가 가진 능력과 지혜로는 안 된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헌금을 하면서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일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은 시작! 하나님, 우리는 돈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그 오병 이어의 기적에서 가장 큰 기쁨을 맛본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걸 먹은 사람들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것을 드린 어린 아이와 그것을 받아서 예수님께 전한 제자들입니다. 성경 어디에 그 오병 이어를 바친 아이를 주님께서 축복해서 그 아이가 거부가 됐다, 부자가 됐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까? 그런 말씀 안 나옵니다.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늘의 풍성함을 보이시는 거예요. 누가 제일 은혜를 받겠습니까?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를 내놓은 아이가 가장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헌금을 하도록 하십니까? 우리 돈으로 하나님을 도와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헌금을 하라고 명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힘을 대표하는 그 돈을 자신을 위해 쓰지 말고 서슴없이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리고 그런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헌금하라, 십일조하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시험에 합격한 자들이 바로 축복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헌금은 우리 자신을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 돈으로 이루어집니까? 사람의 마음을 돈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돈으로 죄인들의 회개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불가능한, 그렇게 능력 없고 아무 시잘데기 없는, 천국에서는 아무 쓸데없는 우리가 번 그 돈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피부로 느끼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도울 사람을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르칠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우리도 헌금을 하면서 그 대열에 동참하는 거예요. 모든 헌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은, 우리가 자신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과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행위예요. 그게 헌금입니다. 헌금을 하고 안 하고를 따지기 전에 내 안에 먼저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월정 헌금, 감사 헌금 봉투 안에 돈을 넣으면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를, 살아계신가를 먼저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점검하고 있습니까? 눈만 감고 있지 말고요. 대답을 해보세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만약에 그렇게 안 하고 헌금을 한다면 앞으로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부터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만약에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 집에 있는 가까운 형제 자매나 부모 형제가 교회를 안 나온다. 그러면요, 나를 살펴봐야 돼요. 나를 보고 이분들이 교회를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인데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내 옆에 있는 분들이 교회를 안 다닌다?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분들에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은 거예요. 누나, 자영, 형, 동생, 우리 교회 갑시다. 내가 오늘 형님한테, 누나한테, 동생한테 빰따구를 한 대 얻어맞아도 나는 형님을, 누나를, 동생을 구원하고 나는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옥 가는 건 나 그 꼴은 못 보겠어요. 나랑 같이 천국 갑시다. 여러분, 그것도 헌금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드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가장 가까운 자들이
교회를 안 나오고 있다면 나를 돌아보세요. 아, 내가 뭔가 부족한 게 있구나. 내 안에 예수님이 없구나. 내가 믿음이 부족하구나. 내가 내 입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구나. 그냥 나만 천국 가라고 교회 다니고 있구나. 그걸 여러분 점검해야 돼요. 결국에는 이 마을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지. 우리를 보고 이 마을 사람들이 교회를 와야 정상이에요. 근데 안 온다? 우리한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거나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원수를 사랑합니다.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도 내밀어 주는 거예요. 오리를 가져가면 같이 심리를 가주는 거예요. 내 겉옷을 달라 그러면 다 벗어주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 예수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을 빨리 모십시오. 그게 여러분이 살 길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건강하지 못하고 조금 가난하게 살아도 괜찮아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이 부자되고 건강한 거 보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나보다 나은 게 뭔가 그거 보는 거예요. 그거. 나보다 나은 게 뭔가. 부자로 사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잘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고 내가 전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이걸. 그걸 확인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교회 옵니다. 저 사람은 뭐가 있길래 저렇게 매일 기쁜가? 뭐가 있길래 저렇게 나한테 맨날 욕 듣고 치이면서도 저렇게 참을 수가 있는가? 인내할 수 있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그러면서 못 이긴 척하고 교회를 나오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한 발 두 발 이웃에게 다가가십시오. 여러분의 힘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맨날 뭐 공자왈, 맹자왈, 철학, 서적, 동양 철학, 서양 철학을 박사학위를 따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대요. 나를 복종시켜야 돼요. 나를 쳐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바꾸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주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몸에 완전히 새겨서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능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래서 이웃의 본이 되고 내 형제자매에게 본이 되어서 그들이 나를 보고 교회를 올 수 있는, 나를 완전히 드리는, 나를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흥금의 증거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죽도록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